저 멀리 창원과 마산을 잇는 마창대교와 해양 신도시 개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마산 합포구입니다. 마산 연안에는 정부 경남지방 합동청사 등 행정기관과 도로 건너편 합포구청, 검찰청, 법원, 세무서, 의료원 등 마산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최근 건축비 상승 등으로 민간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마산 해안 공공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업지역 상가 건물이 있는 이곳 뒤편도 합포수변공원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민간 개발 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마산 국화축제 등 행사도 많이 진행되었던 이곳은 마산 어시장으로 외지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왕복 6차로 마산에서 가장 넓은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은 넓은 상업지역으로 디벨롭 형태의 부동산 투자가 최근 들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위치는 대로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으며 한 블록 내에 횡단보도와 마산 어시장 입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이 워낙 좋고 대로변 가시성으로 인한 홍보와 접근성 및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니 건물 내 상가 공실이 생기지 않는 안정적인 상가 투자 매물입니다. 또한 건물주의 부동산 관리 능력이 우수하여 건물의 감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이후 추가로 손을 볼 필요가 없도록 건물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여 주변 건물들과 차별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에 사용 승인이 난 것으로 토지 약 177평 위에 건축 면적 약 108평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총 연면적 약 438평입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이며 지상 건물은 대부분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추가로 뒤편 1층에 증축시공을 하여 임차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수익률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건물 전체에서 나오는 보증금은 약 1억에 월차임 약 1천만원이 나옵니다. 매매 금액은 감정평가상 28억이지만 최근 금리 인상률을 반영하여 2억을 과감히 내린 26억으로 수익률 4.8%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상가 공실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상업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 시설을 보시면 건물 지하 주차장과 바로 옆 실외 주차장 두 개로 원활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먼저 지하 주차장은 123평으로 넓은 주차폭으로 지정주차 8대가 가능하고 이중주차까지 해도 10대는 무단히 가능한 곳입니다. 다음 건물 왼쪽 첫 번째 주차장은 1층 상가 이용객 전용 주차장으로 주차 대수가 넉넉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2층 마산 어시장 종합 상가 주차장은 건물 2층과 바로 연결되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과 3층의 단점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건물 내부를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소 부동산과 전속 중개이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촬영되었습니다. 1층은 약 100평으로 현재 일반 응시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외부 홀에도 테이블이 많고 특히 이곳은 과감하게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들여서 룸 단위로 구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108평으로 현재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장실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연예인 기획사 사옥과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사무실입니다.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답답해 보이지 않고 깔끔한 이미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100평이 넘는 공간의 임차 가격을 비교해 보면 왜 공실이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누구나 욕심이 나는 공간일 것 같은데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 2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1층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3층을 바로 보시면 3층도 108평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내 스크린 연습장 두 곳이 구분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근처에는 마산 하포구 대장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마산만 아이파크가 있고요. 그 건너편으로는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마산 하포구청 등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마산어시장과 수산시장,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장어 골목과 최근 조성된 하포수변공항까지 이어지는 이곳은 상업과 관광의 균형을 맞추어 많은 유동인구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신도시 호재를 품고 있고, 실제로 마산 하포수변공원 설치 등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6차선 간선도로로 이어지는 마산만 상업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주차 문제와 공실이 없는, 그리고 매수 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건물에 안정적이고 놀라운 수익률을 내는 상가 건물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근거입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모든 매물 다이소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